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든지 식구들, 누구든지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총 6개가 나옵니다. 정축이 있습니다. 정축, 정묘가 있습니다. 정사가 있습니다. 정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가 있습니다. 정해. 자, 총 6개가 있는데, 일간의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 재물과 건강, 식간 중에서 가장 건강과 재물에서 좀 약한 것이 정화일주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는데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일주들은 참모형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참모형. 이인자 유형입니다. 이인자 유형. 정화일주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촘촘하게 합니다. 촘촘하고. 촘촘하고 짜임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소심하게 일처를 한다. 그러니까 그릇이 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재물을 벌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정화 일간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런가?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은 알뜰하게 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뜰하게. 그러나 큰 그릇, 크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극소수다, 극소수. 대부분이 알뜰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요. 현실적이다. 자, 현실적이라는 것은 크게 모험을 걸지 않고 단도리 하면서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과 건강을 잃지 않고 나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정화. 정화는 대장부 기질로 가야 합니다. 대장부 기질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라. 이 대장부 기질로 가지 않으면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건강과 이 부분에서 수명 면에서 수명 이런 부분에서 정화가 약하다. 식관 중에서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 정화를 보면 정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 화인데 음화입니다. 양화가 아니라 음화다 이렇게 보겠죠. 음화.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정화를 달빛, 통변할 때는 달로 봅니다. 달빛, 저녁. 병화는 태양, 낮을 보는 것이고 정화는 달, 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는 것이고 또 예를 뭐냐면 촛불로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통변할 때 해석. 장작불로 해석이 됩니다. 장작불로. 난방 쪽으로 이야기돼. 난방기, 겨울에 난방기. 연로서 이렇게 여기에 범위에서 딱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들이대서 통변하면 다 사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 달빛, 아니, 달빛, 촛불. 장작불, 난방기, 얘들은 자, 한결같이 뭐냐?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 빛. 빛치고는 뭐냐? 조금 소심하다, 작다, 가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촛불. 자기를 태우면서, 주변을 태, 자기를 태우면서 주변을 좀 밝히죠. 그러나, 크게 태우지는 못한다. 큰 빛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정화가 남에게는 좀 잘하지만 큰 그릇은 아니에요. 남에게 헌신적으로 크게 주지는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치밀성 있게 준다. 계산적이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본인 확인해 보세요. 장작불도 뭐냐? 얘도 확 일어나지만 쉽게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큰 불의 기운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뗄감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꺼진다.
뗄감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꺼진다는 것은 정화의 특성은 뭐냐?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걸 얘기죠. 지속성.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끈기 이 부분에서, 끈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얘는 제가 좀 적게를 하더라도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난방기도 추울 때 한 겨울에 한해서는 얘를 난방기로 통변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화가 음화인데 정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로 대장부 기질로 가지 않으면 큰 재물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정화 일주가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예를 지킨다 해도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정화는 특성 자체가 연속성,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장부 기질로 가라 이 말은 뭐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모진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것이 있어도, 모욕을 당하고 극한 것이 있어도, 모욕을 당하고 극한 것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 정화가 그걸 견디기만 하면 뭐냐? 재물과 건강에서 굉장히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바람만 불어도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거죠. 정화가 바람에도 흔들려요. 손바닥으로 해도 흔들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정화는 강한 것 같지만 여린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린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그런데 현실적이다. 그래서 자신은 좀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화. 자, 정축이라고 그러면 정축이 축만 갖고 일지에 정축이 있으면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아픔이 있죠. 이걸요. 딱 이거. 정면은 뭡니까? 자궁 쪽이죠. 자궁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 여기에 제왕절개를 하거나 자궁에 칼을 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정사는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정미라는 것은 중년과 말년의 부동산 문제를 갖고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유는 현실적이다. 남자들 같으면 뭐냐?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는 저는 여자 일주에서 제가 출산 태기를 잡을 때 정의 일주를 잘 잡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배우장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화가 일간에서 정화를 갖고 있다면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정화 일주를 2인자로 봅니다. 일반 가게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이런 건 괜찮아요. 음식점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면 괜찮은데 큰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담력 자체는 약하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정화는 2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인자. 상담하면서 정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큰 꿈과 큰 계획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자, 그러면 자, 정화를 갖고 있는데 일간이 정화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화 갑목과 을목이 있고 병정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경신이 있습니다. 인계. 정화를 갖고 있는 일간이 정화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 갑목과 경금을 모든 고사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목이 있을 때 정화에게 있어서 갑목은 뗄감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정화를 지속성 이렇게 쫙싹 살려주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 갑목이 없을 때는 어떠냐? 정화에게 있어서 갑목의 뗄감이 없을 때 이럴 때 이 갑목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화는 마무리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얘만 살아 들어와도 정화는 얘만 살아 들어와도 막강하게 자기가 능력 발휘를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화 일주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영업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관직으로 가라, 소속으로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화는 갑목을 반기는데, 같은 목인데도 이 을목이 들어올 때는 뭐냐, 정화는 을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생하고 안 됩니다, 이건요. 해줘도 얘는 뭐냐,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얘는 습목이에요. 습목. 습목이기 때문에 인상이죠. 얘가 정화가 일간이고 얘가 을목이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습목이니까 힘이 없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힘이 없는 어머니, 엄모가 못 된다는 거, 엄한 엄빠가 못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을목이 있을 때, 정화 일간에게 을목이 있을 때 이게 모친인데, 모친인데 이런 경우는 엄마가 크게 힘이 들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정화는 을목 자체를 별로 반기지 않는다. 병이 들어올 때, 정이 병을 들어올 때는 얘는 예를 들면 달빛이고 얘는 태양이고 얘는 밤이고 얘는 낮이고, 사주에서 정병이 들어올 때 신강사주에서는, 신강사주에서는 이 정화는 병화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완전히 새가 됩니다. 새. 별 볼이 없어진다는 거죠. 얘에 의해서. 달빛이 있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달빛은 보이지 않는다, 흔적이 없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정화정화가 만났을 때, 정화정화는 뭐냐, 모든 걸 태워버리냐, 특히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 이렇게 사주에서 이런 구성이 있을 때 정리가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단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건강 다 잃어버린다, 단명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경금 무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정화는, 정화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화는 힘이, 어쨌든 정화는 힘이 그래도 강한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녹인다, 태운다, 녹인다는 거죠. 경금을 녹여서, 고철을 녹여서, 녹여가지고 얘가 여러가지 유형을 만들어내야겠죠. 큰 공사장에 필요한 철근도 필요하고 가늘한 철사도 만들어내고 녹여서 해야 하니까, 경금은 정화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걸 얘기죠. 정화는 경금을 보면 반깁니다. 왜?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때 갑목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정화가 기토는 어떻냐? 정화가 기토를 만나는 것, 같은 습한 것인데 어떠냐? 이럴 때는 살살살살 자매들끼리 살살 몇 푼씩 나눠주듯이 도와주듯이 도와줍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화생토가 됩니다. 화생토가. 그러나 크게 아니라 자잘하게 준다는 거죠. 10만원씩 갖다 써, 20만원씩 갖다 써, 100만원 달라고 없어, 이렇게 해줘. 1000만원에서 없어, 10만원, 20만원 화생토를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이 무토는 오히려 사주에서는 정화는 무토를 더 반깁니다. 아주 좋아해요. 왜? 이 안에 보호에 들어간 무토의 보호 속을 받으면 얘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약 사주에서는 무토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 사주가 정화가 겨울생이라면, 정화가 겨울생이라면 임자, 이렇게 임자가 들어올 때 무토 들어오면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 같으면 정화가 무토 이렇게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 낳아야만 살고, 이때 몸이 골골골, 결혼 전에는 몸이 골골골 했는데 자식 낳고 난 다음에 몸이 토끼가 싹 빠져서 아이 낳고 건강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화는 임자가 있을 때는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이다, 아이가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정화는 인수를 별로, 이 정임 합하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계상충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났다면 임과 개는 눈보라, 눈보라를 휘몰아치는 이런 강풍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화는 이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정신적인 멘토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정화가 신금을 맞아, 신금은 정화를 두려워하겠죠. 무서워해요. 왜? 자기를 녹이니까. 완성되어 있는 걸 자기를 녹이려 두르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주를 하나를 놓고 보면 다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임과 개가 무조건 얘한테 실려 아니죠. 이런 경우는 괜찮죠. 들어올만 하겠죠. 임과 개수가. 그래서 이 강한 화기를 꺼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화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이 좋아한다. 그런데 거기서 넘치거나 부족할 때 이런 부분을 부족할 때는 채워주고 넘칠 때는 까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억구법 아닙니까? 억구법. 조정이 돼야겠죠. 정화는 저는 이야기하면 정화는 대장부 기질로 가야 한다. 대장부 기질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극극한 모욕이 있어도 참고 견디한다. 그런데 정화는 못 견딘다. 왜? 얼굴에 감정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이 노출돼.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아아아아 시름소리 된다는 거죠. 싫은 것이. 살짝만 예를 들면 손바닥에도 촛불이 흔들리지 흔들린다는 게 그러지 말아라. 대장부 기질로 가야 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야만이 건강과 재물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 수명 이하로 가야 한다는 걸 얘기했죠. 왜? 늘 바람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평생을 소가리하고 가슴하려고 산다는 걸 얘기죠. 제발 때로는 뭐냐? 내질러라. 욕을 얻어먹어라. 차라리 욕을 먹고 두텁게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기질이 생기니까 정화가 재물도 취하고 배짱도 재물도 커지고 건강도 괜찮다.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아, 노심초사하지 마라.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지 말아라. 그 돈 벌어가지고 누구 줄 것이냐. 자식들에게 다 주고 꿀가락 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일단은 정화는 대장부 기질로 가야 된다. 아이들이 정화의 일관을 갖고 있으면 대장부 기질로 가도록 해야만이 그릇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도 그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삶을 연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화. 다시 마무리합니다. 대장부 기질로 가지 않으면 건강과 수명 이런 부분에서 그릇이 작다. 참모, 영원한 참모형이다. 이인자 유형이다. 정화는 가물병 정목기 경신 임계를 들을 때 갑목과 경금이 원래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갑목과 경금을 따질 때는 뭐냐? 이 사람의 승진과 합격할 때 이것을만 보는 거죠. 큰 중요한 그릇을 볼 때는 얘를 보는 것이고 정화가 갑목을 만나서 뗄감을 만나서 활활 태워서 경금을 녹이면 큰 그릇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승진 합격 국회의원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소하게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해결이 되느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하는 감목과 경금을 가지고 유추해보면서 분석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